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아이들 지금 가만히 있어. 자로 어느 정도 먹이고 자나 뭔가 많아. 자, 뭔가 먹어. 그래. 아롱이도 엄마가 같이 먹어. 그럼 가만히. 우리 다롱이 엄마하고 같이 먹어. 자, 하나. 아롱이. 아롱이 거. 아롱이. 우리 아롱이. 하나, 아롱이 먹어. 아휴, 소심소심. 어서 먹고 있어. 아롱아, 어서 먹고 있어. 다롱이는 같은 앙꺼라고 엄마하고 항상 잘 먹어. 아나, 우리 삼색이. 자, 아나. 자, 삼색이. 삼색이가 먹고 있어. 하나 더 미리. 오늘 하나 더 쓰고 가야 되겠어. 어제는 까미하고 하우스는 요즘 저쪽으로 아이들이 가서 먹었거든요. 까미하고 하우스는 영상이 안 잡혔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쪽에 낯선 아이들이 와서 영역 다툼을 하고 막 이래 공포 분위기로 얘기를 이래 다루트 주변을 하니까 용감이도 어제는 저쪽 편에 가서 아이가 막 피해 있다가 여기 와서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고 있어. 아이고, 우리 아버님 사부님 혼자서 먹고 있어. 자, 먹고 있어. 여기 지금 조금 어디서 또 낯선 아이들이 많이 이쪽 샤르트 부근으로 와갖고 막 험악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어제 다들 피신을 했어요. 까미하고 카우스 이렇게 약하니까 이제 대적을 못 하거든요. 전부 다 몸에 병이 있고 먹는 거 간간이 고기 국물로 이래 아이들이 이래 연명해 나가고 이래 하니까. 보통 힘이 엄청 약해요. 그리고 겁이 많고 사람도 제가 그만큼 오래 수년을 줘도 아이들에 대해 건설을 못 가거든요. 아마도 아이들이 살면서 많은 일에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아이들이 저쪽 아이들이 이 부근으로 이래 다들 이래 피신해가 와가 있더라고. 고등어야, 저 봐요, 저 고등어 저 숫거거든요. 고등어 숫기, 어서 이리 와, 구루마. 자, 이리 와, 어서 어서. 아이고, 우리 구름이 이제 안 구름이서 얘기했으면 구름이 조금 많이 났나? 구름아, 구름 많이 났네 눈하고. 구름아, 그래 꾸준히 먹고 하니까 아이가 영 상태가 좀. 하늘아, 역시 까미하고 저기 다 있네요. 제가 가서 여기 가지고 와야 돼. 아이들이 지금 샤르트 저쪽에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까미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하우스야, 어제도 여기서 먹이. 아나, 까미 여기 왔어. 이거 먹어. 아나 이거 먹어. 까미. 까미도 여주. 까미야, 아줌마 또 가지고 올게. 봐봐, 우리
우리 이걸로 연명하는데 제가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어제도 여기 있더라고요. 어서 먹어, 그래. 어서 먹고 있어. 자르토에서 아이들이 위에 막 험악하게 막 불안조성을 하니까. 아이들이 막 이래 놀랬어. 이쪽으로 다 이래. 어제는 용감이조차 이쪽으로 이래 귀신해가 와가 한참 동안 있다가 여기로 와서 먹고 갔거든요. 용감아, 다 먹었어. 누가 또 내려오지는 않았을 건데. 용감. 용감. 용감이 보면 가족들은 엄청 순해요. 아이들이 용감이 엄마가 엄청 정말 순하고 여기 힘들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너무 이래 보면 또 용감이 비슷해요. 그래서 용감이도 그렇고 아롱이 다롱이 아이들조차 DNA가 다 너무 순해서 이래 싸움을 할 줄만 알아요. 용감아 많이 먹었어? 어? 너무 순둥순둥해가 싸우면 겁이 났어. 이래 아이가 도망가 버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막 다니면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아이들 다 먹었네. 다 먹고 다롱이 용감이 다 먹고 그래갔네. 안 돼. 너희들 거 다 먹었잖아. 순식간에 다 먹고 또 내려간 거 아니니? 저쪽에 챙겨줘야 돼. 저쪽에 지금 아이들이 삼세가 적당하게 먹어. 살이 너무 많이 쪄도 아이들이 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도 적당하게 내 체중 조절을 해서 먹어야 돼. 살이 찌도 아이들이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보니까 제가 하늘이를 보니까 살찐서 아이가 너무 이래 건강해 보였는데 아프니까 다른 아이들 몇 배로 이래 낳는 길이 이래 막 길더라고요. 차라리 하늘이와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잘 넘어가는 편인데 그러면 하면 아프니까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지껏 제가 영상 종량에 약을 챙겨 먹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하늘이 오빠인 구름이가 요즘 조금 이제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막 이래 먹으려고 하고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구름아, 그루밍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너희들 여기 다 와 있으니까 아줌마가 힘들잖아 봐. 응? 자,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먹. 카우스야. 카우스야. 아줌마도 되다. 아나 이리 와서 이거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그래 빨리 먹어. 먹어야 견디지. 너희들은 몸도 이래 병을 안고 사는데 어서 먹어라. 까미도 어서 먹고. 구름아, 하늘이는 어디 갔니? 어? 구름, 니 혼자 맛있게 얌얌 먹고 하늘이 좀 데려올 생각을 안 하고. 구름아, 이제 좀 똘망하죠? 그루밍을 해가 털도 예전처럼 이제 좀 반지려졌어요. 아유, 오랫동안 그루밍은
아프니까 아이가 막 이래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하더라고. 그럼 어? 나중에 또 생기 죽게 가난히 있어. 다 먹었어. 아이고 봐라, 다 먹은 거 봐. 그래, 사료도 먹어. 사료에 해업을 하고 구내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료를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 그거 안 돼, 안 돼. 그거 먹고 있어. 사료 좀 먹고 그래. 이제 식욕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제가 힘들어요. 약을 계속적으로 이래 챙겨 먹여야 되고, 또 아픈 기간 동안 계속 이래 따뜻한 고기 국물로 아픈 아이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아미는 예전에 엄청 약도 많이 먹고 저 고기 따뜻한 고기 국물 밥으로 지금 몇 년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엄청 아이가 트리고 뭐고 아파 보이죠. 아미하고 카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 힘겹게 아이들이 구내염하고 허피스로 지금 아이들이 수년을 저래 고생하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저렇게 아이들이 강하게 이래 삶에 대한 그 어지를 가지고 있더라고. 아니면 벌써 하늘나라로 가수 까면 갔을지도 몰라요. 어서 먹어. 그래도 꾸준히 이래 연명을 하면서 이래 또 간혹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래 기다리고 이러더라고요. 구름, 살만해? 구름아, 살만하나? 이제 눈이 똘망해졌네. 그동안 많이 아팠지. 약을 그래도 꾸준히 챙겨 먹이놓으니까 아이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막 눈에 고름이 나고 막 벌겋게 아이가 그래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나마 이래 다행입니다. 까마귀하고 대적하니 아이들이 아프면 제가 엄청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차라리 제가 아프면 어지로 이래 강하게 또 이래 이겨냈어 이래 하는데 이게 아이들은 이렇게 아프면 정말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외관상 눈으로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약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도 올겨울 정말 이제 혹한 추위를 다들 넘어간 것 같아요. 또 좀 있으면 봄이 오고 또 계속되는 이래 장마철에도 엄청 힘들거든요. 보통 밥 시간대 되면 아이들이 비를 맞고도 이래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비가 온다고 여기 또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요. 시선은 신났어요. 아까도 저 거 다 먹고 덩치가 있으나니까 저 봐요. 정신없이 먹죠. 시저야 자꾸 그래 너무 많이 먹으니까 몸이 지금 막 보통 체중보다 너무 쪄서 큰일이에요. 오늘도 제가 영상을 종료하고 여기 조금 수도도 저쪽에 하나 이래
조금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설거지 할 때 불편해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들 즐거운 시간들 이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래 격려해 주시고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